Choisissez le mot qui n'est pas dans un puzzle, à condition que le mot doit être aligné. Il est idéal, non, t'as vu? Comme les gars, pour un autre. 한국말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놀라에서 이 문제를 채택한 이유가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말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니까 모양으로 찾으라는 얘기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태국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맞으시네요. 와, 멋있겠다. 신기하다. 지금? 예, 정답 얘기하세요. 뭐가 없나요? 정신 코알라. 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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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가 뭐예요? 무소. 거신조치인가 봐. 호랑이. 코알라. 와, 되게 빨리 찾아. 엄청 잘 찾아. 칠면조가 여기 위에 있는데. 아. 칠면조. 칠면조. 난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검정삼성이가 여기. 검정삼성이가 뭐야? 암소도 봤는데 암소가. 아, 참자. 이거 뭐 일단은 지라프. 저 맨 위에 펭귄새도 있어요. 아, 펭귄새? 염소가 있어요? 염소 있어. 한국 사람은 되게 정말 잘 봤겠는데. 한국 사람이면 그게는 없어요. 와. 정답은 전 코알라. 코알라. 야, 진짜 빨리 찾았다는데 타일러 진짜. 정답은 코알라입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뭐야 저거 귀엽다 뭔가 뭔지 귀엽다, 모르겠습니다. 귀엽다. 뭘까? 그림을 그려보시고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어. 모차르트, 모차르트. 그림을 지나치게 못 그려도 오답 처리하는 거죠. 모차르트. 골프야? 골프? 음표 들고 있는 모차르트. 우리 엄마가 골프를 가르치시거든요. 골프? 네. 왜 그래서 골프죠? 보시면은 맨 앞에 2 플러스 12가 디스켓? 디스크죠. 그리고 9 플러스 4 플러스 12가 감정이었던 감정이니까 사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근데 그러면 9, 4, 12가 SAD가 돼야 되겠죠. 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가 되네. 뭐죠? 문. 문. 영어로 문이죠. 문. 근데 보시면 12 두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죠. MOON을 그냥 50, 10, 11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뭔가 뭐지? 이게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다 나열을 해서 이게 그 숫자를 매기는 거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빌려오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달력?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5월, 10월, 10월, 11월이에요. May, October, October, November. 대박! 아, 대박. 그러면 여기가 3월, 4월, 5월, 8월이라면 그러면 이게 March, April, May, August가 되겠는데 마마기 때문에 엄마라는 뜻이고 저희 어머니는 무슨 머리에 골프를 가르치십니다. 네, 정답은 엄마예요, 마마. 이야, 멋있다. 맞네. 이야. 현무가 친구 타일러에게 9개의 점을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라고 했다. 어떻게 한 걸까? 하나의 직선? 이거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이 점을 여기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데 이걸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한 맞아? 하나 한번 그어주세요. 이걸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종이가 두꺼워서 그렇지 붓 하나로 그냥 쓱 전체 면이 다 닿게 그린다면 다 그렸어요? 네, 그렸잖아. 다 그렸잖아. 다 됐어요. 아하. 저 답도 되게 참신하고 좋은 답인데 사실 저희 갖고 있는 답이랑 좀 다르긴 해요. 그래요? 엄청나. 나 여기까지 만들었거든. 여기까지는. 응? 이거 똑같은 거. 어? 오, 베리 굿. 그래, 그래, 그래. 베리 굿. 똑같아, 똑같아. 어떻게 했어?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딱 된다, 된다, 됐. 되나요? 돼. 쭉쭉. 아주 쭉, 얇은 펜입니다. 쭉. 아주 가는 펜이에요. 네, 스텔라. 아, 멋있어. 굿. 이제 제대로 만들었어. 어떤 힌트도 없이 우리 스텔라 잘 풀었네. 근데 또 풀어냈어. 그걸 해냈어. 뭐 확실한 건 우리가 풀어냈다는 거야. 결국에 힌트 하나도 안 주고. 스텔라 짱.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트리를 그려라. 단 남는 점은 없어야 되고 트리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며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 아니 여러 개를 그리라는 것 같은데? 여러 개를. 그러니까 점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그리라는 얘기네. 아, 그지. 하석진이. 오, 좋아. 진짜? 좋아. 5분 안 됐어. 좋아, 컴온. 진짜 이정, 컴온. 이제 이쪽에 꼭지들이 만날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좋아. 오. 어허, 나온다. 오케이. 어, 끝났는데요?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오, 예. 와. 야, 이런 모습 처음이야, 장원이. 저요? 너무 멋있어. 와, 대박이다. 누구부터 지하는 거야? 이거 진짜 한 시간 또 저기 해준 거야. 오늘처럼 누구를 응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영웅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네. 어, 맞아. 정답인가요? 네, 정답은 이거예요. 맞네. 이야! 좋다. 할! 아, 수고하셨습니다. 성을 만극하고. 성을 만극하고. 악수해줬어.